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황지만입니다. 어르신 배드민턴 교실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위해 배드민턴 용품을 지원해주신 요넥스 코리아와 장소 협찬을 해주신 포천시청 및 포천시청 선수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복습 삼아 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클리어와 드리븐 클리어의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동작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클리어 동작은 이런 식으로 스윙을 다 배우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셔틀을 보낼 때 이 높은 곳에 사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냥 상상으로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상되는 그 사물에다가 내가 손을 뻗어서 자꾸 잡는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훨씬 더 하이클리어 치실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이클리어 치실 때 타점이 되게 여기 낮게 치신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라 하이클리어는 어떻게? 항상 높은 타점에서 내 머리 한 10도 내 시선을 들었을 때 바로 내 머리 앞에다 두고 치신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체육관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을 보시면서 제 동작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아마 하이클리어 하실 때, 하이클리어 스윙 하실 때도, 그리고 뭐 드리븐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기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기본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시간의 스트로크는 드라이브인데요. 드라이브는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에 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공격적인 스트로크 중에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에 뜨지 않고 상대방 시선에 맞춰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동작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라이브 스트로크를 할 때는 대부분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드라이브를 이렇게 치실 때 자꾸 옆에다 두고 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옆에다 두면 절대 공격적일 수가 없어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을 앞에다 두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라켓이 똑같이 하이클리어처럼 라켓이 이렇게 뒤에 맞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헤드가 앞으로 이 포인트에서 공이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맞다 보면 공이 다 떠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치신 분도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항상 앞으로 헤드가 앞으로 숙인다는 느낌으로 그래야지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전 동작으로 어르신들이 뭐 포핸드 드라이브는 그래도 조금 더 손쉽게 누구나 빨리 배우시는데 특히 백핸드 드라이브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 백핸드 드라이브 하실 때 대부분 이 라켓 헤드가 자꾸 옆으로 누우세요. 옆으로 눕다 보니까 이 자꾸 팔꿈치가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팔로만 자꾸 치시는 경향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동작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신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 치실 때 사이드에 두고 갓도 치신 분 계세요. 그러면 내 시선에서도 상대가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실수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라켓 헤드가 세워져서 내 시선 앞에다 두고 그래야지 좀 더 강하고 공격적으로 칠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그래야지 좀 더 공격적이고 강하고 정확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시버는 배드민턴 스트로크 중에 가장 수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수비를 잘해야 공격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시버만 잘 배워두시면 충분히 스트로크를 응용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리시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된 예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치시는 분 많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리시브 하실 때 힘도 절대 전달되지 못하고요. 컨트롤도 하기 힘듭니다. 내 몸 앞에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내가 드라이브도 걸 수 있고 커트도 걸 수 있고 하이로 올릴 수도 있고 하나의 또 팁을 알려드리면 뭐 이전에 배웠던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내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컨트롤과 힘 전달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셔틀은 내 몸에 가까이 두고 치시는 게 좋아요. 예. 다시 한번 또 잘못된 예를 하나 더 알려드리면 생활체육 하신 분들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몸이 같이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내 시선에서 셔틀 코트 놓쳐버리고 공이 가다가 멀리 못 가요. 예. 백바운드리까지 공을 보내고 싶으면 내가 보내자 하는 곳에 이 팔만 전달이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수비를 잘 하셔야지 다음 스트로크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리시브 연습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이 실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리시브 아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간을 만들어 줘라, 엉덩이 빼지 말고 팔 멀리 두지 말고 내 몸에 가까이 둬라. 이제 거기서 좀 더 팁을 드린다면 리시브 하실 때 이 다섯 손가락을 좀 더 이용해 주시면 좋으세요. 이 다섯 손가락을 그립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연습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공격적인 리시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그립을 쥐는 것만으로 해도 네, 공을 다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조금 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딸리시겠죠. 그러면 팔을 좀 더 앞으로 내보내준다는 느낌으로 그립을 쥐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여기서 강하게 오늘 스매싱을 드라이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스윙을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치시면서 라켓이 자꾸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공의 임팩트도 떨어지고 드라이브도 가다가 상대방 코트에 떨어졌을 때 힘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이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지만 강한 스매싱이 왔을 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힘 전달이 가능하고 볼의 스피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워가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굳이 막 드라이브를 거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그냥 오면 이런 식으로 그냥 힘 빼고 지는 것만 라켓 지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네트에 최대한 뜨지 않게끔 해서 툭툭 쳐주신다고 하면 훨씬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배운 스트로크는 어떠셨나요? 드라이브 리시브 이전 시간보다 조금 더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뭐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에서 가장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달력 있게 전달하고 싶었고요. 예, 이 스트로크를 통해서 이 실전에서 좀 더 응용을 해보신다면 아마 경기가 훨씬 더 보다 다이나믹해지면서도 더 공격적인 스트로크를 구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이걸 더 유용해졌다가 실전하실 때, 게임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헤어핀과 푸쉬를 볼 텐데요. 그때도 같이 함께 영상 참여해 주셔서 네. 좋아요하고 구독과 함께 응원 메시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